야, 찬수야! 너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문정아, 너가 나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한 줄 알아서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결혼식 예산도 빠듯한데, 너 7년 동안 나 만나면서 어떻게 내가 좋아할 걸 몰라? 지금 우리가 추가 요금 내면서 폭죽이나 터뜨릴 때야? 그리고 불꽃놀이 불법이야! 근데 이거 불법이다. 이런 일 공짜라고 해도 할까 말까야. 그리고 너희들 사기꾼이지? 영업친구 난 거야? 아, 문영씨 오해예요, 오해. 무슨 오해요? 아, 사실 그 남자친구분이 프로포즈 무료 이벤트에 당첨이 되셨어요. 무료 이벤트요? 네네, 오늘 깜짝 무료 이벤트였답니다. 아이, 문정씨가 오늘 프로포즈 받는데 무료라고 하면 좀 서운해하실까봐 저희가 비밀로 하고 있었죠. 에이, 프로포즈는 서프라이즈로 받아야죠. 자기야, 진짜요? 제가 당첨 됐어요? 네. 아, 어떡해, 나 그것도 모르고. 아, 우리 결혼도 해야 되고 여유도 없는데. 문정아, 돈이 없어도 늘 행복할 수 있어. 우리 동동거리면서 살지 말자. 난 너만 있으면 돼. 나도 너만 있으면 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알아. 걱정해줘서 고마워. 나랑 결혼해 줄래? 결혼하자. 오늘만큼은 돈 걱정 안 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울지 마. 나도 울잖아. 여보, 내가 미안해. 이제 우리끼리 다니자. 저 사람들 너무 불편했어.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 그러자. 평소처럼 우리끼리 카페도 가고 구경도 하자. 오늘 하루 너무 고생해주셨는데 지금부터는 저희끼리 여행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유로운 여행 플랜 짜드릴게요.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다들 너무 고생하셨어요. 오늘 무료 이벤트 감사합니다. 후기 잘 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보정 이쁘게 해서 보내주세요. 아, 뭐고? 이게 뭐냐? 그 남자 아는데 일부러 모르는 척한 거 아니야? 아니,
종이 보니까 눈치 더럽게 없더라. 야, 무료 이벤트면 우리 적자 아이가. 기름값만 한 5만 원 나왔구만. 우리 이거 계속 할 수 있을까? 아, 뭐야? 야, 같이 와! 야, 나도 먹으려고. 빨리 타라! 아! 아들이 사춘기예요. 오늘 하루 재밌게 놀아보자. 아, 혈주하는 게 뭐예요?